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이제 공유를 했던 자료인데, 바로 액티브 디렉토리 페넌트 스테이션 매뉴얼이라고 하는 치트십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이제 치트십을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이제 명령어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분들 어떤 플로우, 어떤 뭐 이렇게 흐름도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터를 해가지고, 그때 업무마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할 때마다 좀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모의해킹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AD 환경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 때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실무에 있는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실 건데, 특히 이제 실무에 있다고 해가지고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이제 대기업들, 이게 그룹이 좀 많은 기업들이나 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AD 환경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고, 보통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AD 환경을 또 쓰는 환경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좀 작은 기업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AD 환경을 접하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액티브 디렉토리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윈도우즈 환경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MS 윈도우즈 제품 쪽에서 윈도우즈 사용자들을 서로 이제 그룹으로 단위로 이제 컨트롤하기 위한 목적으로 액티브 디렉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윈도우즈 서버나 아니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들에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빼면은 뭐 거의 뭐 시체라고 할 정도로 이 MS 쪽에서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안적인 것들은 이제 중앙에서 저희가 도메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 중앙 쪽에서 보안 정책을 한 번에 이렇게 쫙 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에 대한 각각의 어떤 제어판이나 아니면 이제 배경 화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보안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가운데에서 컨트롤을 다할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할 기에는 그렇고, 뭐, 아무튼 보안적인 이슈들은 또 어느 쪽에서 많이 생기냐. 이런 관리자 컨트롤에 대한 도메인 정보들이 만약 탈취가 됐다. 계정 정보가 만약 탈취가 됐다면은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도메인과 관련된 그런 PC들이 다 장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안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도 인프라를 이제 저는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액티브 디렉토리 환경까지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PC, 개인 PC 같은 경우는 아니면 각각의 윈도우즈 서버들을 이렇게 도메인으로 다 묶어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시고, 정책도 한번 내려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해킹 입장에서 내부 모의해킹을 했을 때, 이것들을 정말 정보들을 탈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협들을 발생할 수 있는지를 직접 실습을 해보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뭐 취업하는데도 아주 큰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에 대한 매뉴얼들을 이렇게 좀 보시면은 제가 좀 가이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만들었어요. 제가 이게 치트시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이 가이드를 좀 이렇게 볼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한번 다시 리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모의해킹 할때 당연히 이제 스캔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가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스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엠맵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포트 스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엠맵이 그런 대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엠맵에서 사용할 때도 각각의 이제 포트 스캔에 대한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익혀두시면은 매우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 우리가 엠맵 NSE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SMB하고 관련된 취약점들을 찾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취약점들, AD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여러분들 개인 PC나 이제 서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도 물론 이제 공격들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도 여러분들 있겠지만은, 사실 내부 모의해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공격자가 내부의 어떤 시스템에 침투를 하고 난 뒤에 또할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정말 SMB하고 관련된 포트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다. 아무튼 그 관련된 포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시작을 한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른쪽에 미리 좀 보시면은 이런 통캣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 JBoss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과 관련된, 웹 관리자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내부에서 관련된 포트들의 취약점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SMB나 그런 것들 관련된 포트들이 만약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ENU, Linux 이런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SMB와 관련된 계정 정보나 이런 것들을 획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이런 게스트 환경들이 있나, 이 게스트 환경들이 뭐 패스워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접속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획득하는 과정들을 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LDAP과 관련된 그런 것들, 취약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전 파일들, 이게 SMB와 관련된 포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보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정한 뭐 어드민스테이터가 거의 대부분이겠죠. 어드민스테이터 관련된 계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무작위로 이제 대입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획득하게 되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오신트, 우리가 오픈 검색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관련된 정보나 아이디나 IP의 그뭐 계정 정보, 아 유저 네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냐. 특히 어떤 그런 기업의 정보들이 오신트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접근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심각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바로 아래쪽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들을 좀 따라가면은 이제 스캔 정보에서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열려 있겠죠. 그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런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그 AD 환경 쪽에서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격에 대한 예전에 이제 클래식한 그런 빠르고 공격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련된 취약점들도 이미 공개가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나마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많이 아는 것이 이 부분이겠죠. SMB 관련된 취약점, MS-17010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여러분들이 실습에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아마 공부를 할 때도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캣과 관련된 관리자 페이지, 요것들도 많이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캣 관련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침투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요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제 과정을 좀 들어보셨으면은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공격 코드들, 이런 서치 스프로이트나 이제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어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뭐 CVE하고 관련된 취약점 정보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시도를 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QL이나 MS SQL 같은 거나 MySQL 같은 경우나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것들이 다 지금 현재 메타스플로이트하고 관련된 그 모듈, 공격 모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타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공격 침투를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침투해가지고 만약 성공이 한다면은 요것은 이제 권한들을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권한 획득 과정. 이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들이 획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를 동작하는 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용자 권한들을 획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관리자 권한 쪽에 관련된 것들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는 보통은 이렇게 일반적인 사용자 권한들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넘어가는 거. 우리가 이제 권한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권한 상승이나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다른 취약점이 만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 관련된 취약점들을 또 다시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권한들을 관리자 권한으로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이제 APT 공격을 할때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접점이죠. 사실 이제 공격하는 최초 접점을 이용을 해서 점점점 옆에 있는 네트워크의 정보들까지 하나씩 하나씩 획득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목적들이 관리자 권한들을 또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공격들을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SMB와 관련된 포트들이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도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모르는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해시 값들이나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나와 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MB 뭐 릴레이 그런 취약점이나 그런 예전에 나왔던들 굉장히 오래됐죠. MS-08이면은 말 그대로 2008년도에요. 2008년도에 나왔던 그런 정보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펀더 같은 경우는 MITM 같은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내부의 근접 네트워크에 접근을 했을 때
거기를 이제 중간에 패킷 정보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훔쳐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 정보들을 자신에게 공격자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덤프 파일 같은 거나, 그러니까 패킷 덤프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패킷 내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흐름이 보이거든요. 특히 이제 내부 시스템끼리 접속을 할 때는 암호화 통신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평문 통신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훔쳐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이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해시값들을 탈취를 했어요. 뭐 SMB하고 관련된 취약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금방처럼 어떤 패킷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정보에서 해시값들을 획득했을 때 그 관련된 해시값에 따라서 LM 환경이냐 NTML 환경이냐, 이런 여러가지 커버러스 관련 그런 환경에 따라서 이 존더리퍼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해시캡이나 이제 존더리퍼라고 하는 패스워드 크랙 그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정 정보들을 탈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은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할 수가 있고, 일반적인 사용자 권한들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특정한 도메인의 어떤 카운트 정보, 계정 정보들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AD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특정 정보의 도메인 정보들을, 그 계정 정보를 획득을 하면은 그 계정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PC들을 또 접속할 수 있는 접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환경의 원래는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내가 원격지에서 다른 뭐 회사, 다른 쪽에 이제 뭐 계열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도메인에 대한 계정 정보들이 있으면은 어느 PC에서든 우리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PC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장점이죠. 근데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PC에서 계정 정보만 획득하면은 이 PC들을 접속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권한에 따라서, 만약 이게 관리자 권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모든 PC의 권한들,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의 환경들, 그러한 그 취득심이나 명령어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 계정 정보를 취득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정 정보들을 처음에 다 획득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저희가 어떤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 미미카티즈나 그런 것들, 프로세스 덤프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도 모이킹 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정말로 요거는 내부 그런 시스템 모이킹 하는데, 이게 윈도우즈 대상으로 할 때 모든 명령어,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명령어들을 다 정리해 놓은 너무나 좋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이런 계정 정보들을 획득했으면 이제 다른 PC들도 이제 피포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다른 PC로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들이 나올 때까지 공격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중요한 정보, 엑셀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뭐 중요한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도 여기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뭐 아주 저는 굉장히 아무튼 요 문서들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여러분들이 프린터를 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켜놓고 AD 환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이킹 실무를 하면서도 AD 환경 대상으로 이 정도까지 공격을 할 기회가 또 있을까? 정말로 예전에 저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의 고객사들이 제안을 한다면은 이렇게 AD 환경들을 많이 좀 접해 봤거든요. 근데 일부는 이제 웹패킹만 좀 진행하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런 재미있는 요소들을 좀 많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환경들을 좀 구축을 해서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업무 능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서를 좀 잠깐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실습이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구성을 해서 해보시면은 한 단계씩 해보시면은 됩니다.